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선수가 김민별 선수인데요. 현재 선두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올 시즌 시드전을 수석으로 통과한 김민별 선수인데 아 벌써부터 플레이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오, 좋았어요. 이번에도 피나이로 잘 떨어뜨립니다. 올해도 기대할 만한 루키들이 정말 많이 또 나타나고 있는 KLPGA 투어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화수분입니다. 저렇게 공이 떨어져서 백스핀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걸리지 않고 적절하게 제자리에 멈추게 하는 그런 샷이 필요합니다. 예. 자, 김민별 선수는 현재 한타차 선두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버디 찬스입니다.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약간 슬라이스 브레이크 있긴 했는데 왼쪽을 조금 많이 봤어요. 네. 이 김민별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한 된다, 아, 정말 떡잎부터 남다르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던 선수인데 이야, 지금 벌써부터 리더보드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멋있기도 하고 저 스윙도 되게 좋아요. 로리 맥길로이죠. 본인이 원하는 스윙은 한번 자세히 보죠. 오 좋아요. 네, 결과도 좋습니다. 네. 선수들 사이에서도 남의 스윙을 많이 카피를 하잖아요. 네. 정시우 선수의 공이 휘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김민별 선수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가면 다시 단독 선두가 되는 김민별. 떨어지지 않아요. 야, 이 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한 번이 더 쳤네요. 네. 네, 전인지 선수가 저렇게 또 화백으로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동안에 또 본인의 캐디 D는 또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원 포인트로 캐디를 하고 알바를 예. 하고 있어요. 알차게 보냅니다. 자, 현재 김민별 선수는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지금 마다솜 선수가 선두로 올라섰거든요. 오. 역시 스윙이 좋으면 샷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앞서 플레이했던 김민별 선수도 지난 홀도 그랬죠. 홀 앞에 서는 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날인데요. 지금 정도는 뭐 짧을 일이 없겠네요. 네. 김민별 이번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동선두. 보기 없이 버디만 다섯 개째입니다. 18번 홀에서 김민별 선수 투원 트라이입니다. 약간 발끝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에서의 샷인데요. 오우. 오. 오. 야. 일단 가까스로 깊이 빠지진 않았는데요. 야, 마지막 홀에서 또 이런 미스샷이 나옵니다. 그래도 백스윙이 나오는 모양이죠. 아, 조금 길게 맞으면서 그린 뒤쪽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백스윙을 할 때 보니까 이 아마 그 룰을 적용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3언더, 2언더 거의 메이저 챔피언십급으로 아. 스코어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되는 코스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린에 볼을 올려놓더라도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이 온이 아닙니다. 네. 김민별도 파세이브로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요. 오른쪽으로 살짝 흐르는 브레이크 있어요.
약간 내리막.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오늘 버디 5개 보기 하나 공동 3위로 첫 라운드를 마무리 지은 슈퍼루키 김민별 선수입니다.